그래서 이제 레그프레스 하실 때 포인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발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런지 하실 때 여성분들 중에서 자꾸 앞벅지에 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근력과 유산소를 함께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하체 운동 루틴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루틴과 루틴 사이에 유산소성 운동을 넣어서 최대한 쉬는 시간 없이 칼로리를 활활 불태우는 게 목표입니다. 저랑 함께 오늘 운동 해보실 거고요. 저랑 함께 불태워 보실게요. 유산소성 운동을 결합할 거니까 너무 무거운 무게는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자신이 하던 무게에서 살짝 낮춰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레그 프레스 하실 때 포인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발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꼭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아주 미세하게 삐뚤어져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 고관절이 평상시에 뻣뻣하신 분들은 레그 프레스 가동범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허리가 구부러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한 번쯤은 옆모습 영상으로 체크해 보시고 꼬리뼈 하단이 말리지 않는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점프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맨몸 스쿼트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점프를 스쿼트 추천드릴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유산소성 동작 하나만 추가해도 엄청 힘들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힘듭니다. 짜잔! 여러분, 부스터예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몬스터를 굉장히 자주 먹잖아요. 근데 세상엔 사실 몬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몬스터에는 카페인이 100mg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 150, 200 이렇게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부스터 음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보고 있는 중이고, 곧 이렇게 시음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 맛있다. 여러분들이 발의 위치를 높이 가져가시고 보폭을 넓게 벌릴수록 엉덩이 그리고 둔근에 자극이 많이 가지만 이때 무릎이 안으로 모일 정도의 무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꼭 무릎 모이는지 아닌지 체크하시고요. 내려올 때는 거의 여러분들 무릎뼈가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아래로 깊숙이 눌러서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꼭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게는 여러분들이 12개 할수 있는 무게 추천드리고, 바로 이어서 점프 스쿼트 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착지하실 때에는 바로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주셔야 하고, 너무 높이 뛰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스며들듯이.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사실 이 왼쪽 바깥쪽에 인대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항상 여러분 하체 운동 하더라도 웜업을 충분히 해주시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제 영상 중에서 하체 스트레칭 영상 있거든요. 그거 꼭한 번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운동은 고블리 스쿼트랑 스쿼트 토터치입니다. 덤벨은 여러분들 몸 앞에 이렇게 껴안아서 잡아주시고요. 보폭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 주실 거예요. 살짝 버틴 후에 위로 올라와 줍니다. 둘. 자, 마치자마자 바로 맨몸으로 스쿼트 하시고 토터치. 이렇게 유산소성으로 동작을 함께 해주시면은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웨이트만 하셨을 때보다 더 땀이 많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에너지 볼트를 남겨놨지. 내가 지금 먹어본 건 하시스랑 C4랑 몬스터랑 그리고 지금 에너지 볼트랑 잠백이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카페인 함량이 높아질수록 운동 효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실 때에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숨을 꼭 참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뱉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압을 잘 잡으시면은 스쿼트 하단부에서
깊이를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복압에 의해서 딱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 주시면 가장 좋고요. 상체가 항상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잡고 펴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유형별 해결책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터치 하실 때에는 허리 최대한 굽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게 햄스트링이 짧아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팔꿈치랑 무릎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니터치로 변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보시면 땀이 아주 칼칼할 거예요. 이게 개기름인지 땀인지. 이 운동은 홈트 하실 때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사실 홈트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온라인 PT에서도 제가 진행하는 이렇게 웨이트를 프리로 사실 하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최대한 위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백런지랑 런지 니업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백런지는 여러분들이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앉았다가 돌아오고 하나 이때 살짝 상체 각도를 접어주셔야 돼요. 둘 이 런지 하실 때 여성분들 중에서 자꾸 앞벅지에 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무릎이 바닥이랑 수직인 상태에서 고관절만 펴져야 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보시면 은 뒤로 펴는 순간 여기 앞벅지 힘 빠! 앞벅지 힘 빠! 그래서 무게중심을 고정해두고 이 발목부터 무릎뼈까지는 수직인 상태에 유의하셔서 동작 수행해보시고 제 채널 내 런지 영상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내려놓으시고 바로 런지 니업을 해주실 거고요.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뒤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업! 휴식 없이 바로 이어서 한 주당 10번씩 해줄게요. 반대쪽도 마지막 운동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랑 힙 익스텐션을 합쳐서 해볼 거고요. 원레그 데드리프트 한쪽 다리 끝나고 바로 그 다리에 힙 익스텐션 부활을 이어서 주시면 됩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에는 동작을 할 때 이완되는 근육의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힙 익스텐션을 하실 때에는 지지하는 다리에서는 고정하는 힘, 들어올리는 반대쪽 다리에서는 수축하는 힘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이 동작은 허리가 아파서는 안 되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원레그 데드리프트 설명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려가실 때는 호흡을 참고 항상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일자로 유지하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힙 익스텐션 하실 때 잘못하는 동작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뒤로 차낼 때 허리까지 같이 이렇게 아치가 되어서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복부까지는 고정하고 여기 엉덩이 윗부분에서만 뒤로 차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여기 엉덩이 뒤를 만져보시면은 볼로 윗엉덩이까지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리는 해부학적으로 뒤로 20도 정도밖에 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30도, 40도 차내는 나머지 동작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근력 유산소 운동을 만들어 봤고요. 나는 엉덩이가 너무 커서 고민이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잘 붙는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땀이 칼칼 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제 인스타에서 종종 제가 광고하는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나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찾아오셔서 좋은 정보랑 나눔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안녕.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aw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ve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 natural, don't wait to happen like.